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리보캄렐 생산을 하는 게 항서 제약에서 진행하죠. 이제 조금 있으면 캄렐리주마브에 대한 CMC 이제 실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, 자, 요런 상황에다가 이번에 HAB가 판권을 가져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죠. 자, 캄렐리주마브 판권을 가져와서 이제 판매가 되면은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할수 있는 게 항서 제약입니다. 항서제약이죠. 자, 그럼 이 로열티가 이제 뭐 계속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또이 생산을 이 항서제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생산하는 부분들 또 수익이 많이 생겼죠.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겁니다. 항서제약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거고 HAB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. 자, 그러면 HAB 이 주가 흐름과 항서제약은 그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. 자, 그리고 HAB 호재 악재 뭐가 있을까?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돈을 부릅니다. 냉철한 판단이 없으면 어렵습니다. 우리나라에서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. 돈 놓고 돈 먹기. 자, 이런 상황에 너무 이렇게 잘될 거라는 부분에만 바이어스가 되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전 저렇게 되고 아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참으로 이게 돈이 안 되더라 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. 정말로 많이 깨닫고 있다. 자, 이 적절하게 대응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이참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종목이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. 자, 아무튼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,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입니다. 아직까지. 이런저런 소설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치솟아 올라가니까 이 소설가들이 막 등단을 하고 있죠. 자, 이런 상황이고, 지금, 나스닥은 일단은 33일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일단은 나왔습니다. 일단은 나왔는데, 아직도 좀 뭔가, 긴가민가한 그런 분위기로 마감했죠.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다. 조정이 지금 조정 파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좀 가파르죠. 각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 33일 선에서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직전 고점 수준까지 내려왔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걸린 그런 모습이다.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볼수 있고. 자, 그리고 항서제약은 그러면 우리나라 HAB와 다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동반 상승했죠. 다 같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섰는데 5월달에 승인된다, 5월달에 승인된다. CMC가 이제 뭐 1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.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던데. 자,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3월 달이면 FDA와 최종 미팅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항서제약 주가를 보면 지금 기준선을 다 깨버리고 계속 반등한다 싶으면 5에서 맞고 떨어지고 5에서 맞고 떨어지고 5에서 맞고 떨어지다가 밑으로 꺼져버리죠. 자, 그래서 이 주봉을 보시면 쭉 가다가 파동을 타죠. 파동을 타고 하락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평선 깨고 밑으로 내려버립니다.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두 달째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. 자,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다르죠. 좀 다르다. 항서제약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은 CMC가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서제약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? 그건 아니겠죠.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려가는가? 뭐 그것도 아닐 겁니다.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죠. 불확실성이다. 그리고 항서제약은 시총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덜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, 그리고 전망, 뭐 이런 중국 증시의 분위기, 이런 분위기를 타겠죠. 자,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입니다. 전 세계. 글로벌인데, 글로벌에 이제 진출하는 첫 번째 약물이 되는
캄넬리주마비 될 텐데 그걸 HIV로 일단 넘겨놨죠. 넘겨놓은 상황이고 뭐 승인되면은 로열티 많이 가져가면 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이 항암제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항서제약은 항암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지금 49조 정도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캄넬리주마비과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폐암도 좋고 뭐 어디도 좋고 어디 좋고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런 이 부분들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게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아서 항서에서 다 하고 있죠. 항서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총이 이제 49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주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. 조금 많이 다르죠.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얘는 꿈쩍도 안 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의 HIV 그리고 바이오 쪽은 아주 불을 뿜고 올라갔습니다. 불을 뿜고 올라가다가 이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리고 월요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죠. 진행이 되고 월화 지나고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일부터는 이제 재료 소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월화 정도는 와 이제 하는구나 하고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주가 위치가 어디냐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자, 주가 위치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월화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없겠죠. 근데 주가가 지금 미리 아주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 뭐 HM은 그런 게 아니고 레고캠도 아주 크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셀트리온도 아주 크게 올라와 있죠. 아주 크게 상승을 한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외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오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월화수목 중에 이틀 정도는 호재로 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해가지고는 특히 목요일은 이제 마지막이 되죠. 목요일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끝난다라고 보시면 재료 소멸입니다. JP모건 헬스케어는 1년에 한 번 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자, 그 기대감은 많이 올랐다. 그리고 목요일 되면은 안녕 내년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런 상황이고, 그러니까 호재 반, 악재 반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HIV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 GI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, 그 데이터가 이제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위치가 중요합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, 와, 이렇게 더 좋기 때문에 더 이제 승인 확률이 높겠구나. 그럼 저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 승인 확률이 낮은 거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은 더 좋게 나오면 당연히 더 좋은 거다. 그렇지만 승인 확률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다. 어차피 승인 확률이 높은 상황이니까. 그렇죠. 자,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주가는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꺾인 상태이고 그리고 15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방어를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이 크게 나왔으니까 낙폭 과대가 컸다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큽니다. 지금은 좀 큰 상황이다. 그래서 호재는 뭐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 초에 시작한다.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틀만 지나면 악재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시작하는 자체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뉴스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낌이다.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19일 날 아스코 지하에서 발표한다. 근데 이거는 좀 약합니다. 이건 좀 약하다고 봐야 되죠. 이 발표하는데 뭐 어쩌라고 합니다. 어쩌라고. 심지어 한번 잘 보시면 FDA ND 승인 신청을 했다 라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끝났네. 재료 소멸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게 지금 이 HIV 주가입니다. 아주 어마무시하죠. 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이렇게도 하는구나. 정말 이 세력들 정말 대단하다.
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, 자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자, 이 파괴력이 크겠습니까? 엔데이싱 일정. 아니면 아스코치아에서 이미 22.1개월에다가 뭐 좋은 HR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었는데, 거기서 좀 더 증가했다.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게 더 파괴력이 크겠습니까? 엔데이싱 신청이 훨씬 더 큰 거죠, 훨씬 더. 그 지표가 이제 최종 더 이렇게 쭉 해봤더니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더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% 이상입니다. 90%. 그 재료가 나왔다 그래서 와 열광해가지고 세력들이 와 정말 좋게 나왔네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막 사가지고 지금 끌어올려야겠다.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러면 그렇게 끌어올려서 개인들에게 이제 넘겨야 될 텐데 뭐 무슨 재료로 넘길 거냐 이거죠. 무슨 재료로. 그래서 1월 19일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지금 이 주가는 한번 돈을 써서 크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세력이 힘을 써가지고 올라간 주가는 하락파동이 되어야지 마무리가 된다 그랬죠. 하락파동이 일어나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다. 이렇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5월달에 승인인데 뭐 앞으로 좀 있으면 좀 뭐 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. 아무 상관. 여기에서도 그랬죠.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이때 제가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시나리오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봤는데 뭐 안 되더랍니다. 4개월 내내 깜짝 놀랐습니다. 이때 4개월 내내 내려오더라.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거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고 곧 있으면 엔데이싱 신청 들어갈 거고 5월달에 이제 들어간다 했죠. 뭐 이런저런 이제 데이터도 좋겠다. 그리고 주가 위치가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밖에 안 된다. 이런 거 있죠. 자, 그런 상황이었지만 쉽지 않았죠. HB 주식 쉽지 않습니다. 여기서 돈 버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. 이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. 과거를 잊은 자 미래는 없다. 그렇게 좀 파야, 냉철하게 파야 된다. 냉철하게. 냉철하게 보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. 게시판에 특히 이런저런 이제 뭐 이 전문가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또 얼마 간다 얼마 간다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. 정말로 HB는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여기서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. 그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하고 이제 목적 달성하고 나서 개인들이 좀 팔기 힘들게 딱 만들어 놓은 그 위치까지 이렇게 도달해 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싹 사라집니다. 싸그리 다 사라져 버린다. 이게 HF의 특징이다. 이 게시판만 잘 봐도 대강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중의 뒤안길로 가라 이런 주가 격언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금방이라도 100만원이 갈 것 같은 30만원이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손에 쥔 거는 냉철하게 따져보시면 아직까지 손에 쥔 게 없는 상태입니다. 손에 쥔 게 없는 상태인데 시가총액 6조 7조가 껌값이다 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알바들이다 또는 세력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현명할 겁니다. 아마도 이 세력들이 누구 돈을 노리겠습니까? 이거 뭐 외인 기관 돈을 노리겠습니까? 아니면 개인 돈을 노리겠습니까? 개인 투자자 돈을 노리겠습니까? 여기서 이제 사 들어오기를 바라겠죠. 사 들어오게 하려면 뭔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. 그 시나리오가 계속 이제 개인들이 혹해가지고 와 이렇게 돼야 되죠. 그래야지 와서 받아주겠죠. 세력의 이 물량을 받아주게 될 겁니다.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쉽지 않다.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5일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와줄지 역시나 또 이렇게 회복하는 척하다가 밑으로 내려갈지 이런 부분은
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아, 그러나 이제 스토리는 괜찮죠. 진영 회장이 이제 IR을 한다. 1월 달에 8번 더 남았다. 이런 부분이 있다. 근데 최고 약재는 주가입니다. 주가. 주가가 많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. 이게 HB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바이오도 똑같다. 라는 게 최고 약재다. 주가가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어서 많이 급등을 한 상태죠.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클 수밖에 없겠죠.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 대부분의 이 바이오주들은 얘는 이제 실적이 하나 있었죠. 기술주. 대부분의 그러나 바이오주들은 다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죠. 기대감으로. 자,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바이오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 거냐,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. 지금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. 그러나 이 반등이 지속이 나올지는,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. 시장이 이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HB 지금 뭐 스토리들은 뭐 괜찮습니다. 스토리들은 괜찮은 상황이지만 가장 큰 악재는 지금 아주 치솟아오른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주가다. 요게 가장 큰 악재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, 그리고 이제 호재는 진영 회장이 IR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, 그 뭐 서울에서 다 한 상태에서 지방에 돈다 이런 게 얼마나 좀 먹혀줄지는 좀 의문이고, 그리고 당장 이제 눈앞에 호재는 JP모건 SK인데 이건 호재 나오자마자 이제 사라져버리는 단계까지 다음 주 이제 끝나버리죠.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호재 나오자마자 악재로 변해버리는 상황이다. 아스코 지하에서 데이터 발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주 많이 급등을 한 위치이기 때문에, 자, 그런 부분은 조금 이 세력들은 매도의 그런 타이밍으로 또 사용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